안녕 우리 친구들. 파트 2입니다. 아니 파트 3. 파트 3 이야기고요. 우리 이번 건 전 거보다는 좀 더 짧을 거고요. 봅시다 친구들. 큰 소동이 일어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. 어둡죠. 아. 친구들 이제 동물들은 여기서 좀 놀고 쉬고 하라고 하고. 근데 그 막 고호랑이는 있잖아요. 그 고호랑이는 지금 얘 타고 갈 거예요. 고호랑이가 저 대원 중에 한 명을 타고 갈 거라고요? 네. 아니 그럼 아니 호랑이야. 아니 아니고요. 아니고요. 아니 호랑 아니 사람이 고호랑이를 탈 거예요. 알겠죠? 바다 탐사선은 문어 그러면 바다 탐사선은 문어랑 상어를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 이 남성은 있잖아요. 남성은 차를 태우고 갈 겁니다. 전에 이 차는 원래 전기형이어가지고 나쁜 가스도 안 주고 좋은 차입니다. 그렇죠? 네, 불도 나지 않습니다. 이거는 다 점검 매일매일 합니다. 아 맞다. 원태기님 헬리콥터 써요? 네 헬리콥터 써야죠. 그래야죠. 그럼 바다 탐사선이 이렇게 봐주고. 여기 옆에 이렇게 뒤에 연결하는 거 있죠? 여기에다가 하세요. 아 맞다. 문어가 있으니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. 문어가 없고 프로펠러가 빠진 거 해가지고 기름 100% 그러면 갑니다. 아이패드 좀 들어주세요. 연태기님 잠깐만요. 근데 말이에요, 바다 탐사선 가는 게 어때요? 문어는 맨날 천장에 붙어 있고 상어는 문어를 먹을 틈이 없잖아요. 그래도요. 왜 바다 탐사선 가면 안 돼요? 바다 탐사선은 네. 가면 안 됩니까? 가도 되죠? 네. 그러니까 바다 탐사선은 그냥 함께 같이 날아갑니다. 출동! 삐삐삐! 야, 5분밖에 없어. 4화로 빨리 가야 해. 내가 왜 4화로 가야 돼? 친구들, 우리가 미안한데 너무너무 지금 배터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4화로 만납니다. 빠이빠이!